우리가 이제 이 사회 살다가 어렵다 보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가자 저런 방법으로 가자 많이 다가옵니다. 다가오는 것 중에서 이걸 계속 염송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염송을 하라고 하는 거죠. 염력을 자꾸 내가 담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요거는 무식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. 무식할 때 우리가 간센보살 간센보살 하면 간센보살님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자꾸 부르면 네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간센보살 간센보살 입으로 자꾸 씹어린다고 해서 좋아질 뿐이는 거는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는 들을 수 있어도 이거는 하나의 내 주술로 해갖고 내 정신을 건드려서 이게 하나의 염력을 만드는 겁니다. 이거는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내끼 되는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그 방편으로 해서 지금 쓰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도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방편은 임시 방편입니다. 임시 방편은 풀 수 있습니다. 우순간에 기분 좋게 해도 풀리고 기분이 우울하던 걸 좋게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면서 반짝 풀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바르게 하느냐 이건 지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지식으로 이해를 한 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이게 해결된 거지 내가 지식 없이 그게 염송한다고 염송을 왜 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지금 답답한 거를 찾았는지 찾아갖고 이걸 풀어냈는지 이게 없는데 좋아졌다? 나도 그런 것 좀 해보자.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.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던 거는 이게 해결을 하고 나서 이 어려움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걸 피한 겁니다. 피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옵니다. 오는데 요거보다 조금 한 단 더 크게 옵니다. 우리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. 임시 방편으로 풀고 나면 이게 푸른 게 다가 아니고 그 풀면 좋습니다. 좋은데 풀고 나서 임시 방편 풀어놓고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. 시간 안에 이 안에 왜 이래 됐는가 공부를 해서 만져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오도록 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을 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풀리고 임시 방편으로 우선 푸른 거에 도움을 본 거죠. 그렇게 못 했다면 다시 더 크게 어려움이 만들어져서 내한테 올 때 이 시간이 조금 좋았다가 나중에 크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갖고 결국은 거기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을 또 내가 살아가야 돼. 임시방편이 얼마만큼 듣느냐. 일반적으로 듣는 게 3번 들을 수 있고 7번 들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임시방편이 3번 들을 수 있다. 어떤 사람은 7번까지 들을 수 있다. 3대 7의 법칙이 있습니다. 우리한테.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임시 방편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시킬 때 무엇을 풀어줬느냐 하면 3배, 7배, 108배, 3000배를 풀어준 겁니다.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네가 임시 방편으로 푸는 거 3배를 하고 처음에 임시 방편 풀 때는 3배만 해도 풀립니다. 근데 여기 3배만 하고 풀고 나서 네가 이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다 풀리는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데 요때는 3배 갖고는 절대 풀리는 어려움이 아닙니다. 요때 7배를 해야 풀린다.
7배라는 거 3배 뭐 7배 하면 어렵지 않네 싶으죠. 요걸 깊이를 알면 문제가 달라집니다. 우리 홍익 인간들이 무릎을 하문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구력을 지금 무릎을 꿇은 겁니다. 아,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는다.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어? 네가 그 하문 풀 때마다 하늘에 너는 이거 하문 푸는 정가가 올라가요. 어, 이제 풀리고 나서 이거를 걸음 삼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반드시 갔다면, 아, 이게서 너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그 다음에 오는 거는 7번을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. 아, 이래 되죠. 두 번째까지 이래 옵니다. 세 번째 다시 어려움이 오게끔 네가 뭔가를 노력을 안 했다. 그러고 임시방편으로 풀어 먹었다. 이래 되면 108배 있죠. 그거. 108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왜 108배라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하늘의 잘못을 빌고 땅의 잘못을 빌고 우리 조상의 잘못도 또 비는 거예요. 인간한테 잘못을 또 비는 거라. 요거 세 번을 하는데 36년 이 기운을 맞대는 그걸 해수를 이야기하는 게 세 번의 기회를 전부 다 합쳐서 108수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이 108배를 해야 그때 풀어준다. 그러면 세 번 다 풀었죠. 세 번 다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풀어주는 겁니다. 안 풀어주는데 진짜로 또 이제 막 너무 크게 오는 거죠. 이제 어려움이 요때 왔을 때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해갖고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풀어주는 방법이 3000배 해야 돼. 보너스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. 그게 3000배예요. 그렇게 해서 3000배를 해야 네가 풀릴 만한 크기가 그렇게 크게 오는 거다. 우리가 뭔가 어림을 풀어달라는데 3000배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오지간하면 안 합니다. 엄청나게 내가 어려운 거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3000배를 하고 처자빠졌지 3000배 좋아서 하는 놈 될 곳에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. 3000배 벌은요 엄청난 벌입니다. 내 싹신이 이게 진짜로 3000배 처음 할 때는요 이게 나중에 훈련돼갖고 뭐 올림픽 나가려고 했는지 훈련 잘한 사람은 3000배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기압 훈련 받은 사람이고 그거는 3000배 해도 안 풀리고 안 해도 안 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우리가 진짜로 뭔가를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내 진짜로 죽을 힘까지 다하는 게 3000배를 하는 겁니다. 그 기압을 받고서야 그래도 잘못했습니다. 무릎을 꿇고 네가 3000배 했다고 나가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. 나가면서도 내가 겸손하게 굽혀야 됩니다. 그렇게 하고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이래 해야 그거 풀어줍니다. 이게 임시방편으로 푸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재미있게 쳐다보면 어릴 때 우리 동화 읽었죠. 동화 읽을 때 어떻게 저 뭐 그 이 주준자 나오죠. 뭐 타고 다니고 이런 거. 그죠? 알라딘 램프 이것이 요 쉬다 보면 탁 나와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잖아요. 여기 이제 그 비유입니다. 이것도 비유거든요. 응? 이게 세 번은 도와줄 수 있다 비유를 한 건데 이것을 7번까지 도와줄 수 있는 비유도 해놨습니다. 어떤 알라딘은 7번 마음 좋대 그거는. 어떤 건 세 번하고 절대 안 도와줍니다.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내용을 모르고 이걸 도움을 받았다면 한 번, 두 번, 세 번까지는 해주되 그 뒤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. 요런 거 인생을 살면서는 실수할 수 있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. 이런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그걸 잘 설명해가 해놨으면은 한불의 방편을 안 설 건데. 그래서 교회 가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고 기도를 하니까 풀어준다 이거죠.
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아,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알라교도 마찬가지고 어른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그 어디든지 가서도 그거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 집에서 해도 똑같습니다. 아, 그 저 절에 가서 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도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. 무릎을 꿇고 크게 청하고 이렇게 삼배를 진정으로 딱 올리면 풀어줍니다. 어디 종교에 갔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건 특권이에요. 세 번짜리, 일곱 번짜리는 특권이 있다니까. 근데 이걸 너가 그렇게 풀고 나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온 데는 분명히 잘못이, 네가 사는 게 잘못이 있느니라. 바르게 못 살고 잘못 끌고 간 게 있으니까 이걸 찾도록 노력해라. 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몰라서 안 했든 어쨌든 안 하고 시간이 가면 정확하게 다시 어려움이 요거죠. 이제 이거를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복에 빠져버렸던 겁니다. 그래서 전부 다 기복에 지금 요새 가가지고 빌어도 안 되는 이유가 전에 다 이 램프를 써먹었어. 다 써먹었고 지금은 해도 안 되는 겁니다. 자격이 없어. 그러면 인자 그럼 영혼이 안 되는 거냐? 아니에요. 처음부터도 램프 안 써도 됐습니다. 내 잘못이 뭔지 이걸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처음부터 램프 안 써먹고 다 풀립니다. 내 자신을 공부하라고 지금 내가 잘못한 것들은 내한테 어림이 왔으니까 왜 이렇게 내가 됐는가 이걸 잡아 푸는 이것을 좋은 스승을 만나시면 그런 걸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몰랐던 걸 배우게 돼서 내 습관을 바꾸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어려움을 안 겪죠.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줄 사람은 없고 큰 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거를 떼하는가 보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쉽게 가다 보니까 오늘날 전부 다 맥히버린 거예요. 이런 겁니다. 홍이 인간들은 몰랐던 걸 배우고 또 그걸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다 따줄 테니까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따주는 것을 인류에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세상이에요. 내가 막 쫓아다니면 안 가르쳐도 여기서 가르치는 게 인류에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. 미국에서 이걸 듣고 네가 거기서 깨달아서 거기서 네가 행동이 바뀌면 기운은 똑같이 갑니다. 이거 안 와도 된다.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식이고 자연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용이 일어납니다. 어디 숨어 있어도 작용이 일어나니까 걱정은 마십시오.